광복절 바로 다음 날 이와 같이 북을 무력적으로 침공하고 그리고 흡수 통일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진 작전 계획에 의해서 전쟁 연습을 벌이는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정말 광복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미국과 한미동맹 세력은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해서 진전하던 평화협정 정세를 되돌리기 위하여 광분하고 있는 것이고 전시작전권 환수 연기 결정과 그리고 하반기 내내 지속하겠다는 이 전쟁 연습은 바로 거역할 수 없는 평화협정 정세를 되돌리기 위한 저들의 마지막 몸부림입니다, 여러분! 예속적이고 호전적인 한미동맹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을 실현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이 땅에 평화도 통일도 이룰 수 없으며 진정한 광복을 볼 수 없다. 천안함 침몰 사건과 같은 우여곡절을 겪겠지만 6.2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 국민의 지혜와 힘으로 한반도 평화협정은 마침내 실현될 것이며 통일을 향한 결의의 진군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한반도 평화 이룰까지 전제우려 반대한다. 전제우려 반대한다. 굴욕적인 한미동맹 즉각 중단하라. 굴욕적인 한미동맹 즉각 중단하라. 즉각 중단하라. 네. 우리 몸에 암덩어리처럼 존재하는 미국 놈들. 우리는 그 미국 놈들과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으며 반드시 이 땅에서 내쫓고 정전협정, 그 평화협정으로 바꾸어내고 그리고 이 땅에 항구적 평화를 보장하고 그리고 6.15 공동선언에 따라 남과 북이 하나로 통일하는 그 길을 우리는 반드시 가야 합니다.